부모님이 비만인 경우에 아이가 비만일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는 유전자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식사 습관을 공유하는 것, 또 신체 활동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비만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느 시대보다 패스트푸드 등의 고칼로리 음식에 노출되기 쉽고 실외 활동이 줄어드는 등 운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중 증가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성장기에는 다 키로 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체중의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성조숙증 등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며 오히려 성장판이 일찍 닫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한 아이들의 성인 체중 신장이 정상 체중 아이들보다 작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비만약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을 드시면서 체중이 감량이 되었을 때에는 살이 빠졌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관리하듯이 계속 복용하면서 체중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실제 약을 복용 환자들을 보면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살이 찌기가 쉽고 유지되는 환자는 10%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만약을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장기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은 최소 1년 이상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약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약물에는 올리스테트 종류가 있고요. 또 콘트라브, 큐시미아, 섹센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별로 작용 효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약제도 있고 또 식욕을 억제하거나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이 밖에 현재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위고비라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생활습관 교정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비만 약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아래시더라도 식욕 조절이 너무 어렵거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일 경우에 대부분 비만약 복용은 금기사항입니다. 약에 따라서도 금기되는 환자군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큐시미아의 경우에는 녹내장 환자는 복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심한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비만약 복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 역시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두 약물을 함께 먹으면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약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아 비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고도비만 청소년에서는 올리스테트, 큐시미아, 싹센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선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약 복용으로 식욕이 억제돼서 먹는 양은 줄이셨는데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근육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크게 줄게 돼서 이는 향후에 요요 현상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끊고 예전대로 식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근육이 아닌 지방 위주로 급격하게 체중이 늘기 때문에 전보다 더욱 살을 빼기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복용 전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진료 지침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가 최소 3개월 정도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도하고 나서 실패할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치료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보험 기준으로 보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또 3단계 이상 비만에 해당하거나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수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역시 식단 조절과 운동을 충분히 시도했음에도 체중이 줄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은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매우 높은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약물치료보다 수술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대비 체중 감소폭이 좀 더 크고 비만 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반된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장기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등과 같이 비만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는 암들도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 환자는 암 재발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이 걸리셨던 분들은 특히 치료 이후에 체중이 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만할 경우에는 생식 기능이 떨어져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고 또 가지고 있는 타고난 체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체질, 유전 경향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 노력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환경은 계속해서 체중이 늘기 쉽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우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 본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지켜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끊기보다는 평소 식이 습관을 확인해서 음료수나 간식, 야식 같은 체중이 줄기 쉬운 여러 습관 중에 한 가지만 정해놓고 확실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나쁜 습관을 확실하게 끊고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접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좀 더 멀리 한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 같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체중 감량은 개별화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만큼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 의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의 체중 감량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만치료제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치료제를 드시면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만치료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식이조절을 하면서 결핍될 수 있는 종합비타민이나 장기능 개선을 위한 유산균, 또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만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